안녕하세요. 오늘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진주에서 제가 영상을 못 찍고 와가지고 마침 선물 사러 갈겸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김에 계획도 좀 짜고 그러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책은 미리 교보문고 어플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해져야 해서 바로 드리블링을 했습니다. 미리 책을 사놓고 가서 받아오는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산 책처럼 물량이 많이 없는 경우에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는 아니에요. 바로 옆 할리스에서 카페인을 충전합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카페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당연했던 것들을 빼앗긴 후에 돌이켜보니 어찌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훈련소 첫날 밤 들어오기 전 남겼던 치킨이 아른거리는 말이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이 일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땐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망설였는데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러 일들을 겪고 나니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시작하려면 너무 늦더라고요. 비록 준비가 덜 됐다 해도 할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작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랬어요. 계속 잡고 있으면 끝도 없거든요. 어쩌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카페 작업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인생에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밝은 빛이 있다는 뜻이다. 그림자 없는 인생을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다음날 책 주인을 만나러 잠시 왔습니다. 눈 내린 정로가 참 이쁘네요. 평일 낮이라 그런지 사람이 카페에 없었어요. 턱에 살이 붙었네요. 약간의 수다로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갈린다. 퉁퉁 쳐서 튜닝을 하는 걸 거예요. 튜닝 방지. 골무를 끼고 하라는 것 같네요. 그쵸? 귀 이름이 써져 있어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C가 도.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약간 좀 흉물스럽게 생겼죠. 손톱으로 치게 되면은 조금 까랑까랑한 소리 나고. 자, 일단 설명서에는 뭐, 그리고 뭐, 악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아노로 생각하면은 검은 건반 없이 하얀 건반만 있는 칼림바 언박싱. 칼림바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하는데.